일들을 했더니 네. 처음에는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 되게 열정이 있었고 네. 되게 가슴이 뛰었고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네.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딩포유 대표 장희진이고요. 사람들의 가능성을 빛나는 브랜드로 세워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출발부터 제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의 기획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15년 동안 EBS를 포함해서 교원, 웅진, 뭐 미래엔 등 다양한 교육업체들 소속으로 온라인 강의를 해왔고요. 15년이 흐른 다음 이제 지금에서야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온라인 클래스를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지식 창업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만의 지식을 수익화 할 수 있게 돕는 그 장을 열어드리고 무대를 세워드리는 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벌써 스피치나 말하는 게 네. 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전 프로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EBS 수학 강사를 15년 동안 하시고 네. 보통은 그냥 계속 그런 커리어를 밟아 나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 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처음부터 제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는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 저도 이제 제 일을 한 오랫동안 한 15년간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진짜 올곧게 그 일만 했고 오늘도 이제 여기에 왔더니 촬영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15년 동안 그 네. 스튜디오에 꽝 갇혀서 네. 강의를 하고 매번이 같은 일들을 했더니 네. 처음에는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 되게 열정이 있었고 네. 되게 가슴이 뛰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내 강의를 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까에 되게 그 시간을 크게 썼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네. 제가 행동은 하는데 네. 강의는 열심히 하는데 네. 거기에 행동만 남아있다? 뭔가 열정과 나의 막 그 신념과 나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네. 그냥 했던 일이니까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딱 코로나가 오고 네. 저의 일은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출판사들이 그 책을 출간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수학책을 내면 거기에 이제 그 순간부터 동영상 강의를 다 찍는 네, 거죠. 네. 저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늘 이제 일시키기 가장 좋은 사람이 네. 이렇게 던져주면 알아서 하는 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들이 더 많이 들어왔지만 네. 그때 제가 이제 저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통찰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내가 되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들이 이제 저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가고 네. 뭐 대학교 가니까 그쵸? 대학교 저도 네. 갔고 남들이 다 결혼이라는 걸 하는 네. 거예요. 저도 결혼을 했고 네. 결혼한 분들은 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네. 아이도 낳았죠. 그리고 직장을 다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도 다녀봤죠. 그렇게 이렇게 뭔가 내가 선택해서 한 것들이 아닌 네. 흘러가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막 흘러갔던 거죠. 물론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은 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제가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 내가 되게 흘러가는 대로 네. 뭔가 그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 또한 흘러갔구나. 진짜 내가 힘있게 선택한 게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내가 정말 선택하는 삶 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기존에 했던 일들 네. 또 물론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 삶에서 내가 갖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너무 그게 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했던 일이니까 새롭게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리고 시간 투자도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취해서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네. 되게 핑계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진짜로 한번 선택해 봐야 되겠구나 내 삶에. 그래서 제2의 이제 사춘기를 한번 겪고 네. 새로운 일들을 도전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작게 뭐 할지 몰라서 네. 제 콘텐츠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게 정말 독서 모임을 열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독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저는 필요할 때만 그 책을 좀 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저처럼 자기 나의 브랜딩도 하고 싶고 네. 새로운 일들도 찾아보고 싶고 나만의 콘텐츠를 갖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기획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책의 중심의 독서 모임이 아니라 그분들의 컨텐츠를,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도울 네. 수 있는, 즉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큐레이션을 했고 그 책으로 인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책이 네. 이제 네 권을 뽑았는데 네. 그때 제가 뽑았던 마지막 책이 그 조윤심 대표님의 브랜딩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풀어드리면서 네. 마지막에 그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컨텐츠 네이밍, 뭐 컨텐츠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제가 이 일이 이제 나에게 정말 비즈니스가 되겠구나를 네. 처음부터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찾고 그거를 정말 개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제가 또 클래스 여는 것에 대한 기획도 해드리고 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내가 이것이 바로 브랜딩이구나. 네. 브랜드 네이밍 짜드리고 로고도 만드는 것 도와드렸고 컨텐츠를 명확하게 해드렸고 플랫폼에 담아서 홍보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 오픈하는 VOD 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로도 확장하게 도와드렸거든요. 이제 나는 브랜딩이란 말 써도 되겠구나 네, 네. 라고 이제 감히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15년 동안 이제 그 수학강사, 2회 수학강사 활동하셨으면은 네. 거기서 쌓아올린 뭐 어떻게 보면 기득권? 네. 가지고 오신 게 많았을 텐데. 맞아요. 그걸 이제 한순간에 이제 뭐 딱 가야겠다 이거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부드럽게 절대 뭐. 아니죠.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람이 생계의 유지가 있고 자아실현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실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 것, 네. 내가 당장 생활할 것에 네. 흔들림이 있다면 거기서 자아실현을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막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이 그쵸. 사실 저를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네. 이제 막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싶은 네. 거죠. 네. 근데 제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네. 기존에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더 부지런히 새로운 일들을 네.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길을 찾아봅시다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분명히 제가 해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어떻게 그걸 그만둬요. 네. 그 좋은 일을. 네,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 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면서 네. 새로운 일을 원래는 할 수 없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도 키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엄마 역할도 그쵸. 해야 되죠. 가정에서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죠. 딸 역할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일도 해야 되죠. 근데 또 새로운 일까지 네.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네. 사람이 네. 생각이 차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 네. 이렇게 했다가 제가 그냥 하나의 생각을 열었을 뿐인데 그것이 가능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시간을 쪼개서 네.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시간이 부족했죠. 부족할 때 더 잘 돼요. 시간이 남아두면 그 일이 또 네. 시간이 남아도라도 제가 하는 일의 양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없는 시간을 분명히 쪼갤 수 있고요. 그 쪼개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네. 그 시간은 금방 가요. 그래서 시간을 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하다가 저는 경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게 나에게 고뇌고 고통이고 네. 막 없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찾는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 네. 정말 여유로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네. 저 또한 했던 일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이 영역이 정말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네. 조금씩 조금씩 수익화가 되고 처음에 수익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독서 모임에서 뭐 얼마를 벌려고 생각했겠어요. 네. 근데 그것이 내 컨텐츠를 찾게 된 계기가 됐고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은 진짜로
그 이분들의 컨텐츠를 프로그램화해서 도와드리는 걸 해봐도 되겠다. 내가 금액을 받아도 되겠다. 네. 그래서 금액을 받았는데 진짜 신청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 강의를 제가 수학 강의를 예를 들면 10개를 했던 네. 것을 한 7개로 줄였고 7대 3의 비율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대 4의 비율, 5대 5의 비율. 지금은 새롭게 하는 일이 8. 그리고 아직도 네. 저에게는 이제 다음 주도 EBS 가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솔직히 수학 강의를 하지만 네.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지만 요청해 주시면 거기 그 업체에 제가 거절하면 네. 다음에 저한테 일을 안 시켜요. 그렇죠. 사람 심리가. 네. 그래서 요청이 오면 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10개 업체, 막 네. 6개 업체를 한 번에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네. 촬영을 하고 네. 그 시간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강의를 해야 돈을 버는 거죠. 네, 네. 스튜디오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면 그만큼 네. 제가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네. 이제 그 시간과 이렇게 제 돈이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몸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몸을 써서 강의를 해서 이제 그게 수익화가 됐던 건데 네. 이제는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네.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더라도 네. 나는 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에 이제 힘이 생겨서 네. 제가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업체 작년은 미래엔이랑 네. 일을 했고 올해군요. 네. 올해 네. 미래엔이랑 일을 했고 이제 EBS랑 EBS에서 삼성 드림 클래스라는 네. 저소득층을 위해서 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강의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요즘에는 그 인터넷 그 어떻게 보면 강의 시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맞아요. 그 청소년들의 그 뭐 1순위, 2순위 선망한 직업이 뭐 인터넷 강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네. 그쪽에서 계속 가실 생각 없었던 거예요, 저부터? 있었죠. 저에게 네. 이제 선택권이 있다면 제가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수학 전공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수학 네. 전공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수학 학원 목동이 이제 학원에서 출발을 했다가 네. 이렇게 회사를 다녔고 그 회사가 온라인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의 기획자로 제가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강사의 시장을 제가 빠르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초창기 시장에.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때도 네. 제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고가 아니라 네. 이제 외부에 네. 시강을 갔던 거죠. 아 나도 네.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했던 게 이 수학 오프라인에서 수학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전공과는 다르지만 네. 그거를 했던 기반이 있어서 네. 그걸로 출발을 했던 거죠. 네. 그냥 겁도 없이. 솔직히 겁도 없이 그냥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던 건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붙었어요. KT에서 했던 플랫폼에서 네. 붙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붙어서 네. 이제 그만두고 온라인 강사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제가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결핍이 있을 때 사람이 네.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네. 아, 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그래서 내가 되게 그걸 더 채워야 돼 라고 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쌓을 수 있는 저의 이 수학 온라인 강사로서의 스펙 그거는 할 수 있는 건 다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 문제집도 한 보면 30여 권 정도 네. 수학의 바이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책들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집도 집필도 해보고 뭐 공무원 수학도 집필해서 네. 써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이트에서 강의도 해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고등 그 수능의 네. 막 스타 강사의 길인데 네. 그러려면 이제 진짜로 제가 수학의 대학원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깊이 빠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길에 이제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나에게 이게 아닌 새로운 수학이 아닌 다른 콘텐츠가 접목이 되었을 때 내가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찍은 제 이 선상에서의 이 능력치죠. 네.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는 다 했다. 네. 그래서 이상 뭐 공부를 하던 네. 다음 레벨로 가던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제가 선택했던 길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그 지금 작가님이 해주시고 있는 일은 어떤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가진 컨텐츠를 찾아내주고 네. 그것을 이제 뭐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컨텐츠 다듬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까지 열어주는 걸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그럼 이런 이제 이 업을 어떻게 보면 지식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작가님이 보시는 이 지식 비즈니스의 그 좋은 점, 장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점은 제가 책에도 이 말을 네. 했는데요. 시작의 자유로움인 거예요. 세 가지의 자유로움이 네. 있다고 제가 썼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의 자유로움인데 네. 이 시작의 자유로움이라는 뜻은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할 때 네. 돈이 들잖아요. 맞아요. 사실 돈이 들면 시드머니가 물론 많으신 분들은 어떤 사업이건 뭐 벌려볼 수는 있죠. 네, 정말 네. 그렇게 행복하게 벌려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사람이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시드머니를 구축해야 되고 그 돈이 또 잘 유지돼서 사업이 되려면 많은 우리가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시작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네. 이 새로운 사업을 정말 노트북 하나로 했거든요. 와. 무자본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단지 나의 경험 또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거를 표현하고 펼치고 이 SNS에 나타낼까 이런 고민은 들겠죠. 그래서 정말 돈이 들지 않는다가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가 네. 첫 번째 시작에 되게 자유로움을 주는 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관계의 자유로움이에요. 뭐냐면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던 또는 네. 이제 제 일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그룹에 있어서 되게 내가 어울리고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정말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는 제가 되게 좋았던 것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든다? 그거는 정말 이거는 금액 가치 이상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똑같이 동의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변했거든요. 저는 되게 변했는데 그 변하기 전에 있던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요 네.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자괴감이 들고 비교되고 네. 그런데 이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지? 우리 또 뭐 해보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어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모을 수 있다 또 너무나 큰 장점이죠. 세 번째가 이제 시간의 자유로움인데 네. 저는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 따로 네. 나의 삶이 따로다라고 생각하면 그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 내는 게 어렵고요.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이게 또 나한테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네. 너무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 지식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네. 배우는 걸 떳떳하게 할 수 있어. 이거를 배워서 네. 이걸 또 다시 한번 나의 그 지식으로 다시 한번 만들고 그걸 새롭게 나로 인해서 꺼낼 땐 또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운 것이 결국은 또 수익화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배우는 것에 대한 제가 투자가 야. 아 나한테 결국 이게 수익화가 되겠구나 라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떳떳하게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고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제가 배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계속 배우러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내가. 그래서 아 그냥 이제는 내가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그 플랫폼 그 판을 만들자라고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저만의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네. 만약에 진짜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지금 똑같잖아 네. 인터뷰를 하는 것도 네. 모시고 그 강의를 이분을 세워드리면서 사람을 모객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저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지금 한 달에 적게는
정말 적게가 5번, 4번? 와. 보통은 한 8강 정도를 열어요. 네네. 소개를 시켜드려요. 네네. 그러면 한 달에 한 8강, 6강을 새로운 분들을 계속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보면서 네. 제가 사실은 제일 크게 배우고 있고요. 그분들을 또 세워드리는 일이 또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사람들이 또 나에게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도와드리고 저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서로 시너지 내는 것을 조금 약간 폐쇄적이죠. 유튜브는 오픈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운영하는 것은 네. 금액을 안 받더라도 약간은 저의 플랫폼에 오셔서 그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지만 네.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반폐쇄적으로 오픈이 돼 있긴 하지만 약간 반폐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좀 영향력을 같이 드리고 있고 배움의 자유로움이 있는 게 네. 저한테는 되게 큰 매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네. 지식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